주의 복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소서.
이 힘은 하나의
예수의 손이 거북듯아 구름 속아 우리 하루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여러 가지 태어난 고향도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아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진다면 오늘 소개되는 성경 얘기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아무것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만난 것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그들 앞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간단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손을 돌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손으로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오늘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해 바다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막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길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은 도저히 여기서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들려줬던 말을 네가 기억하느냐?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오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반드시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내시며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은 모세 40년 사이 가운데 첫 번째로 홍해바다를 나오자마자 갈랐던 사건이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지도자가 다릅니다. 바톤 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은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요단강 물의 언덕에 흘러 넘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들어가기만만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들은 발을 요단강에 들어지는 순간에 길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오늘 두 가지 다 이 성경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도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 믿음이 말씀에서 왔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어줬으면 행동하십시오. 오늘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 아버지가 하신다 했으니 그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그들에게 바로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때때로 내 남편이 여리고성입니다. 도저히 내 마음대로 저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고집의 여리고성, 이 자의 여리고성, 정욕의 여리고성, 온갖 여리고성에 버티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가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여리고성, 육적인 여리고성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서 6장 20절이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타오는데 6일 동안은 하루 한 번씩 돌고 7일째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성경 강좌입니다.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치란 날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7번을 7일 동안 돌 때에 무너져버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겠선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밤에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내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적으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크게 외치라 했사오니 내가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이 민족, 한국교회, 내 가정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지어다. 마태복음 8장 8절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만났던 백부장이 오늘 내가 백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가정의 문제가 오늘 가정에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내 가정의 모든 병든 것들이, 썩은 것들이 다 치료될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인생 내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여 이 시간에 네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이 소개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믿겠사오니 주여 내 가정에 가디어 두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소서.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사람 손으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실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느니라.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에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암등이라 떨어지고 내 육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모두가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오늘 여러분 표적이 나타납니다. 은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업이 막혔던 것이 열려졌습니다. 내 질병도 고쳐졌습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을 확실히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때들 표적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이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무엇이냐,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바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바다의 흐름도 알고 있고 물의 깊이도 알고 있습니다. 고기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밝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겁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바로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내 지금까지 내 전문적인 상식, 내가 여기 어부일을 했는데 최소한 나는 어부일이 되는 것은 관리리 받을 관하는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이거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럴 때 그물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 내려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려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회에 각 분야에 자는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이제는 내 머리 믿지 말고 세상 지식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간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각이 뛰어나신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왜 불렀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늘이 앉던 이스라엘 땅의 민족의 비를 가져왔습니다. 나 한 사람 기도는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 보면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지금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는 자그마치 이틀 길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 비행기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면 걸어서 와야 합니다. 사막길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걸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나움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만 합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이 만나보시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탈길 거리 밖에서 예수님이 보시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왕의 신하가 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부 내 마음에 담습니다. 전부 담고 어떻게 담습니까? 믿음으로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너무나 천근만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사오는데 내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지금 불뜻이 일어나는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하인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생각했더니 어제 제7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탈길 거리 밖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지 않아도 알아요. 말씀만 믿어버리면 믿고 가기만 하면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가 있고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은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밖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썩어서 시체가 되어서 부패해버린 이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오늘 일곱 마디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썩은 시체에게 주님 말씀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나왔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사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근심으로 썩었고 염려로 썩어서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내 가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나는 산송장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온 나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 부딪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오늘 그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오늘 내 심령이 이 말씀에 부딪힌다면 주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은 어두운 곳이에요. 썩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나는 걸어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곳을 좋아할까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황무지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를 이 귀신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귀신이 사막을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곳에 가서 안식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사람 몸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와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물입니다. 나의 교훈, 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실과 믿고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금덩어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을 말씀으로 의미하고 물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오늘 내가 성전 찾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충만받기 위하여 나는 성전 충만받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저 사람 몸에 들어가 봤더니 성령이 안 계세요. 저 사람한테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히 말씀도 바닥이고 성령님도 안 계세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강팍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심령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을 귀신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민족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주여 내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데 내 배에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 충만 주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에 더러운 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더러운 악한 영들은 찾아오질 않아요. 아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마귀가 찾아오면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뭘 원할까?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왔을 때 나는 왜 성경을 읽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기억력과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이게 바로 누가 배우에서 장난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뭘 뺏어가느냐?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말씀 뺏기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엠마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도 안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첫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엠마오길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세상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올라갑니다. 언제 내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언제 눈이 열립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오늘 시간 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언제 뜨거워집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영적인 불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이 자리에 마음이 후끈거리고 오늘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불타올라오는 이런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으시기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은 말씀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다이아몬드 보석도 다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이 땅에서 내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법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땅에 다 중요하다 할지만 땅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모든 소유입니다. 마치 시편 119편 56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 떠날 때는 다 모든 것 두고 가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반드시 10개월을 기다려 아이가 태어나는 걸 알아요. 우리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10개월 만에 아이가 나오듯이 그게 정상적으로 분만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을 씨하시라 했으니 내 심령밭에 심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축복의 말씀의 비를 맞았으니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풍성하게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능력이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은 영생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 붙드세요. 붙드는 자가 축복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내 인생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평생을 공동탑을 쌓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 했습니다.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씀을 써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대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를 기껏 해놓고 그 마무리 가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입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 기도야. 당신 감정에서 나온 소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말씀이라고 붙입니까? 세상 지식 이야기를 잔뜩 해놓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책으로 기록했습니까? 자그마치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은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빙자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얘기에 잔뜩 하고 있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전혀 우리 주님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채쳐놔버리고 자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것 말씀 외에 우리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내 귀에 들려주셨다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환청입니다. 환청 이런 소리 이명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고 귀신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각 개인에게.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이 말씀밖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말씀한다면 성령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그마치 33명에서 34명 신구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대에서 1600년 동안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성경 66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인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곧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 이 자리에 치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간주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낙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한 번 또 하나님이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낙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두려움, 염려, 낙심하는 건 다 주님께 맡기라 했으니 맡기라는데 안 맡기는 건 불순종입니다. 그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게 됩니까?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신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사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그 중앙에 바로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